아이덴티티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식과 이식이 두 개가 같다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자, 내려볼게요. 이식과 이것이 서로 아이덴티티하다. 그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서로 공유한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겠네. 이식이 참이 되게 하는 N값은 이식이 또 참이 되고 이식이 참이 되는 것은 여기도 참이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 거짓이 되면은 여기도 거짓이 되고 여기에 거짓이 되면 여기에 거짓이 되는 것. 이것이 아이덴티티 펑션. 그렇죠?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아이덴티티 펑션. 펑션이 아니고 포뮬러입니다. 포뮬러라고도 하고 이퀘이전이라고도 하죠. 이퀘이전.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어요. 자,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하는 건데, 자 여기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거에 이거 있었잖아요. 요 네 가지 경우 있었죠, 그죠? 만약에 A와 B가 같다면은 같은 것을 더하거나 같은 것을 빼거나 같은 것을 곱하거나 같은 것으로 나누면은 여전히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식은 양변의 84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4n-84 equal 84-84 이렇게 되죠. 그죠? 같은 것을 뺐잖아요. 84를 양쪽에 같이 빼줬으니까 이전과 다름이 없죠. 아이덴티티한 겁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88이 되겠죠? 마이너스 88이 되고 이것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식은 어떻게 바꾸냐니까 여기는 똑같이 양쪽에다가 21을 빼보겠습니다. 21을 빼고 여기도 21을 빼죠. 그러면은 n-22가 되고 얘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 4n-88도 제로고 n-22도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a가 b이고 그죠? 자, c도 b라면은 만약에 a 자, if 그다음에 if a equal b이고 그리고 c equal d라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then. So then a c equal d가 아니라 b입니다. 그죠? 그죠? b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a는 b와 같다. 거예요. a가 b고 c가 b라면은 a는 c다. 아, 죄송해요. 선생님이 자꾸 헷갈리네. 자, a가 b고 c가 b라면은 a는 c다. A가 B와 같고 C가 B와 같으면 A와 C는 같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이것을 이제 3단논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A가 B고 C가 B라면 A는 C다. 이게 논리예요. 논리. 자, 그러면은 4n-88이 제로고 n-22도 제로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은 if죠. if 그렇다면은 then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n 여기다 적을까요? 그렇다면은 4n-88은 n-22다 하는 거죠. 이 원리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4n-88과 n-22는 서로 아이덴티티한 이퀘이전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이퀘이전. 4n-88과 n-22는 아이덴티티 펑션이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뭐 빼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 n이 뭐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n이 뭐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이덴티티 펑션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